하나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3일 첫째 주일 신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신년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비전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문 1번 시편 1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도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진리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히 성삼이께 여호와
영광. 아멘.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2021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첫 주일, 이렇게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흥행하고 있고 아직도 온 세상이 큰 혼돈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새로운 한 해가 왔고 또 새로운 한 주가 왔습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고 어수선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시간은 여전히 지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의 시간이 지나감과 동시에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동시에 우리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와 만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계속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 물질적인 시간들, 또 우리의 물질적인 세계를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뿐입니다. 눈물뿐입니다. 탄식뿐입니다. 한숨뿐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카이로스를 마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해 우리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라든지 우리가 수고한 것에 땀 흘린 것에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헌신하게 하시고 더 섬기게 하여 주시고 더 예배하고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들로 차고 넘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우리 영어부교회, 미국교회, 우리 두 회중이 서로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사역하게 하시고 서로가 큰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이 계획하고 우리 인간이 실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보라, 새해를 내가 행하리니 주님께서 수일 내에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일을 즐기십시오 입니다. 당신의 일을 즐겨라.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이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즐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기는 마음으로 일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싫은데 억지로 하는 사람은요, 거기서 성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든 일 있습니까? 고단한 일 있어요? 어려운 일 있습니까? 하기 싫습니까? 근데 해야만 합니까? 그렇다면 즐기세요. 즐기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그의 한 손에 손가락이 없습니다. 제가 최사모와 함께 한국에 있는 신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동기 목사님이에요. 불의의 사고로 한 손에 모든 손가락을 다 잃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항상 장갑을, 목장갑을 끼고 다녔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손가락이 없는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정말 불편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손가락 때문에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불편함은요, 내가 바늘 귀에 실을 집어넣을 때, 바늘 귀에 실을 집어넣을 때, 그 구멍에 실을 집어넣을 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불편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요, 자기는 인생에서 항상 매 순간마다 즐기는 마음으로
내가 즐겨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참 귀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요, 운동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하이킹을 좋아합니다. 저는 하와이 있을 때 매일같이 하이킹을 했습니다. 여기 와서도 아침 저녁으로 하이킹을 합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기 전까지만 해도 아침 저녁으로 걸었습니다. 아침에 한 2시간을 걸었어요. 아침 6시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2시간 걷고 8시쯤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아침에도 걷고 저녁에도 한 1시간을 걸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를 다 알아봐요. 어느 날 아침에 어떤 분이 새벽 6시쯤 됐어요. 어떤 분이 자신의 집에 쓰레기통을 길가로 끌고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쓰레기차가 지나가니까. 저랑 마주쳤어요. 저한테 말합니다. 당신은 매일같이 걷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저는요, 이 걷는 것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즐기기 때문에 저는 전혀 힘들지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최사모가 저에게 여보 운동해야 돼, 나가서 걸어, 제가 등 떠밀려가지고 나갔다라 그러면요, 저는요 그게 정말 지옥같이 싫을 거예요, 걷는 게. 그런데 최사모는 저한테 여보 무릎 다쳐, 그만 걸어, 걷지 마, 항상 그렇게 갑니다. 근데 제가 좋으니까 걷는 거예요. 제가 즐기니까 제가 걷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즐기는 것, 즐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2001년 한 해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즐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일을 행하세요. 우리 김옥수 권사님 집 앞에 밭이 있습니다. 많은 채소가 있어요. 이걸 내가 억지로 강제로 떠밀려가지고 내가 이 야채들을 재배한다라 그러면 싫을 거예요. 그러나 김옥수 권사님 즐기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밭에 나가시라는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죠. 왜? 즐기니까. 여러분 즐기세요. 그리고 만약에 피할 수 없다라 그러면요, 피할 수 없다라 그러면 즐기는 마음으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귀한 성과,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즐기면서 일을 했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모토는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를 쓸 때 그는 감옥에 있었죠.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가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의 서신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기뻐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에 대해서 말합니다. 기뻐하라라고 수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마치 그는 감옥 생활마저도요, 지금 즐기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는 다른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가 지금 이 빌립보 감옥에서 즐길 수 있었다는 이유가 그가 그 전에 감옥을 체험하고 감옥 생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감옥 생활에 익숙함이 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이 빌립보 감옥의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 기뻐하고 그의 삶을,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즐길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기뻐하고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즐길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예수님을 믿었고 또 그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그 구원, 그 영광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그 상황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가 평생에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을 했고 어떠한 자세로 태도로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으로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그에게 다가올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소망했어요. 그래서 그는 즐거워했어요. 그는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기쁨의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의 백성이 된 것 정말 기뻐할 일이에요. 감사해야 할 일이죠.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의 일입니까? 어느 날 성 어거스틴이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자신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 게이트에 한 남자가 섰습니다. 이 남자가 어거스틴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때 이 남자가 얘기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머리에는 키에르케고의 그 철학자의 사상과 그의 글의 내용이 당신의 머리에 있습니다. 당신의 머리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온갖 철학적인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놀랐어요. 어거스틴 놀랐습니다. 식겁했죠. 그리고 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깼는데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는 깨달았어요. 자기가 세상적인 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온갖 철학적인 사상과 철학적인 개념이 그의 머릿가운데 가득 있다는 거예요. 그가 신학자로서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를 했지만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 바탕에는 철학적인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식을요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받았어요. 선생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독서를 통해서 이 지식을 얻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 최우선으로 가져야 할 지식은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정보가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최우선의 지식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음으로 성경 공부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늘어나는 거예요. 증가되는 것이죠.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늘어남으로 인해서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식과 이 믿음은요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도와줍니다. 승리하는 인생, 경주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둠의 자녀, 사탄의 자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그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살아가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매를 맞았어요. 피가 줄줄줄 흐릅니다. 몸에 멍이 들었어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는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어요. Rejoice라고 하잖아요. Rejoice in the Lord 그러잖아요. 즐겼어요. 왜? 그는 현재 순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천국의 영광을 입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는 그 순간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경험하게 될 천국 그 영광스러운 그 순간을 우리가 기대하면요 생각하면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요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요 한국 나이로 50입니다. 아니 미국 나이로 50입니다. 지천명이에요. 이 지천명이란 뜻은요 예, 하늘의 뜻을 안다는 것이죠. 예, 알지자 하늘천자. 예. 저는요 제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이 지천명을요. 이제 하늘에 갈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늘에 갈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예전에는요 20대 30대는 몰랐어요. 예. 몰랐어요. 내 청춘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예. 브렌트가 지금 아직 10대지 않습니까? 아주 10대 청년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저런 브렌트의 저런 시절이 있었어요. 예. 브렌트 You cannot maintain your young age forever. You cannot maintain, you cannot keep your young age forever. You are getting older. And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늘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제 하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이게 하늘에 바뀔 때마다 천국의 소망. 내가 이제 가야 할 곳, 그 땅을 소망합니다. 예. 그 땅을 소망하면서 그 땅을 이제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지금 하는 것을 즐길 수가 있어요.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하는 일들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둘째,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그가 하는 일을 즐겼는데 그 이유는요 그의 복음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와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거기에 대해서 기뻐했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기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 증거되고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그가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데살로니카, 마게도니아, 아가야를 거쳐서 각 처마다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소식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데살로니카 3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데살로니카 교회 가가지고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교회가 부흥했는데 성장했는데 내가 너희들의 그 모습을 보고 싶다. 내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삶에서 가장 기쁨의 요인은요, 복음의 전진이에요.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교회가 부흥하는 것, 그가 세웠던 교회들이 부흥하게 되는 것, 그의 인생에서 가장 즐거움이에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는요, 그런 교회의 부흥을 보면서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더 큰 자부심을 느끼고요, 더 기쁨으로 그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제가 최사모와 함께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악을 가르칩니다.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음악을 가르쳐요. 오후 3시부터 저녁 7시까지. 여러분, 이 일이 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요, 미국 교회 일로도 바빠요. 저는 한국 교회 일로도 바빠요. 그런데 수, 목, 금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매일 4시간을 투자하는 거, 저는요 하루에도 수없이 얘기해요. 그만두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차라리 말씀 보면서 더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싶다. 스스로요 저한테 얘기해요. 그만둬야지, 그만둬야지. 근데요, 최사모와 제가 계속 일을 감당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아이들이 복음성가를 부르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아이들이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교회 음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의 부모님들이 교회 오고 같이 교회 등록하게 되고요, 믿음 생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육신적으로 힘들지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맨날 바쁘게 살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복음의 전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말씀을 접하게 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저는 하는 거예요. 우리 미국 교회 지난 한 해 5가정이 등록했습니다. 음악 교실을 통해서 5가정이 등록했어요. 약 20명이 등록했습니다. 큰 기쁨이에요. 큰 소식이에요. 다 젊은 가정이에요. 다 부모들이 다 30대, 40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요. 여러분, 저는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그가 수고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노력하면서 매를 맞잖아요. 죽을 지경까지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가 기뻐했던 이유는요,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믿음의 전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매를 맞아도요,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카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어렵지만 내가 형편만 나아지면 당장 너에게 가서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간절히 소망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수고합니다. 땀을 흘리고 노력해요. 정말 잘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음식도 하잖아요. 그죠? 또 썰빙하고 또 봉사합니다. 교회에서 청소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헌신과 섬김과 노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한번 우리 교회 방문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그 수고를 보고요, 섬김을 보고요, 감동받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섬김에, 그 서비스에 감동받고요, 교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즐기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일 힘들어요. 힘들어요. 장난이 아니죠. 힘들어요. 일하면서도 욕어도 먹는 게 교회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헌신하세요.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하늘의 상급이 있어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복음의 전진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소망하면서 지키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요, 기뻐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즐거워했는데 그 이유는요, 주님이 늘 그와 함께 계시고 그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느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오셨어요. 임마누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면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항상 함께 있었어요.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었어요. 예수님은요, 그들과 항상 함께 있었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그들과 항상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실 때 약속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육신으로 너희와 함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나의 영을, 내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이,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의 육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의 영으로, 그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의 영으로 그와 함께하고 그의 사역을 돕고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즐거워했습니다. 그가 어렵고 힘들었지만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로마서 8장 22절과 2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요, 성령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2절과 28절 말씀. 첫 번째, 성령께서 인간을 위해서 하시는 것.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할 때 완벽하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로 완벽하게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사람은 연약해졌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연약함은요, 우리들을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고요,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연약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거예요. 그가 예수님한테 모든 사람이 당신을 떠나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도 한낱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죄의 유혹을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죄의 유혹,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무너져요. 쉽게 절망하고요, 우리가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연약함을요, 성령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연약하고요, 그와 동시에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으로 무지합니다. 얼마나 무지한지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지,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그런 인간들을 보고요, 성령께서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탄식한다는 말이 뭐냐면, 여기서 탄식한다는 말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나오는 소리입니다. 시름하며 애통해하며 내는 소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시름하시고 탄식하시고 애통하시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성령께서 씨름하시고 애통하시며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정말 금과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삶에 오시는지,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을 통해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탄식하시고 함께 씨름하시고 함께 애통하시면서 우신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선교 여행하면서 여러 차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힘든 와중에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함께 슬퍼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격려하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또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그런 중보와 그 위로하심을 생각하면서 이런 찬양 불렀겠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마 이런 찬양 불렀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다른 멜로디였겠죠.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걷는데 길가에 참새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참새 한 마리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한쪽 다리가 부러졌어요. 부러졌는데 다리가 이렇게, 네, 걸을 때마다 한쪽 다리가 이렇게 흔들려요.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참새 다리 얼마나 얇아요, 그죠? 이쑤시개보다 더 얇은 게 참새 다리인 것 같아요. 그 부러져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돼. 걷는데 부러져가지고. 근데 여러분, 새들은요 항상 이렇게 물을 쥐어 다녀요. 같은 종류끼리. 예, 저는 하와이 있을 때 많은 새들을 봤어요. 여러 종류의 새들, 예쁜 새들을 봤어요. 근데 항상 같은 새들끼리 끼리끼리, 그래서 끼리끼리 말이 나온 거예요. 같은 종류 몰다녀요. 그런데 그 다리가 부러진 새는요 항상 혼자 있더라고요. 항상 혼자예요. 혼자서 먹이를 찾고 먹이를 구하고 있더라고요. 참 안 되게 생각됐어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게, 아, 저 참새는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죽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요 다큐멘터리를 많이 봅니다. 다큐멘터리, 동물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는데 동물의 세계는요 상당히 냉정합니다. 좀 이렇게 장애가 있는 동물 있잖아요. 그런 동물은요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요. 무리에서 함께 있지 못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슴이 있어요. 어미 사슴에게 자녀가 둘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슴은 제대로 걷지를 못해. 한 아기 사슴은 제대로 걷지 못해. 그러면요 어미 사슴은요 그 아파하는,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아기 사슴을요 내려두고 떠납니다. 버리고 떠납니다. 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건강한 사슴, 아기 사슴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아있는 그 사슴은요 다른 맹수들에게 잡혀 죽죠. 이게 동물의 세계예요, 여러분. 이 장애가 있는 동물이 다른 건강한 동물과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야생 동물에 타겟이 되는 거예요.
다른 야생 동물들마저 밥이 되는 거예요.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동물의 세계예요. 잔인하죠. 예. 잔인하죠. 제가 그 참새를 바라보면서 아, 저 참새는 항상 혼자인데 곧 죽겠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부터 참새가 안 보였어요. 한동안 제가 매일 걸어갈 때마다 그 지역에서 항상 먹이를 구하던 그 참새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참새가 죽었구나. 안 됐다. 뭐 고양이에게 잡혀먹든지 아니면 다른 야생 짐승에게 잡혀먹든지 그렇겠다 생각했어요. 참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주일 지났어요. 제가 그 자리를 지나는데 그곳을 지나가는데 그 참새가 보이는 거예요. 그 다리가 부러져가지고요. 이렇게 다리가 헐떡헐떡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제 앞을 지나가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순간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저는요, 그 참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 참새도 분명히 하나님 믿고 있을 거야. 저 새도, 저 작은 새도 하나님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새마저도 먹이시는 하나님, 공중나는 새, 그 참새마저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저 참새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열심히 살아가잖아. 살아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잖아. 저는 그 참새를 보면서요, 그 어린 참새를 보면서, 작은 참새를 보면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저에게 복음이 오더라고요.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미련하지만, 내가 무지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내가 때로는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와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애통하시며 눈물을 흘리신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한낱 미물이었던 참새마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인 인간 나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나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올 한 해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괴로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물질적으로 어려워할 수 있고요.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어려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이겨나가세요. 승리하세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올 한 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여전히 고통이 있고요. 여전히 아픔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환경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새로운 환경이 아니에요. 새 부대가 없어 우리에게. 계속 낡은 부대에. 그런 어려운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지리도 못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현실 가운데서도요, 변하지 않지만, 바뀌는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소망 가지세요. 그리고 즐거워하세요. 하시는 일을 즐기세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 다시 한번 말하노니 즐거워하라.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하세요. 기뻐하세요. 하시는 일에 대해서 즐기세요. 첫 번째 이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을 것에 대한 그런 기대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기뻐하세요. 두 번째,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서 복음의 전진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수고하시고 노력하시고요, 하는 일을 즐기세요. 세 번째,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슬퍼하시고 애통하시며 탄식하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서 올 한 해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신년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해 우리의 경제를 책임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 그 일들을 당신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 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 아침마다 주일만 빼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통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내드린 성경 말씀 통독표를요 잘 보시고요 그 계획표에 따라서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를 아는 지식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믿음도 성장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이 찬양하고
이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세상에 나아가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올 한 해 자신이 하는 일들을 기쁨으로 즐거우자 다짐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